안녕하세요, 랩타 여러분. 오늘은 그린 보틀 블루,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키우는 종 그린 보틀 블루 암컷 수컷 구별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지금 10cm급 그린 보틀 블루 수컷이에요. 지금 보시면 보이나? 네, 아직 완성체가 되지 않아서 발 마디는 손바닥을 핀 것 같은, 주먹을 쥔 것 같지 않고 손바닥을 핀 것 같은 느낌의 발 마디를 갖고 있죠. 끝마디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보시죠. 수컷은 쉽게 외관상으로도 쉽게 구별이 돼요. 우선 그린 보틀 블루는 우선 서패를 보시면 서패가 여기 두 군데가 보이는데 바로 보여요, 서패가. 그리고 서패 가운데 부위, 이쪽 부위가 이 서패랑 비교했을 때 거의 1:1:1로 크기가 비교가 되죠? 쉽게 눈에 띄죠? 이게 서패가 눈에 딱 띄는데 여기 가운데 부분은 부분이 서패보다 작거나 거의 비슷한 크기로 구별이 되어 있네 로 쉽게 암컷인지 수컷인지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린 보틀 블루는 외관상으로. 또 하나,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분양되는 개체들 암컷들을 모두 다 암수 구분을 하는 영상을 찍어서 쇼츠로 올리고 있어요. 쇼츠로 올리고 있을 때 이 프로브를 가지고 프로빙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여기 보시면 선 같은 게 보여요. 이 선 같은 거에서 이렇게 저희가 자꾸 프로빙을 하는 모습을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눌렀고요. 그 영상 네, 타란툴라 싫어하시는 분들 그래도 관심 가져주세요. 여기 프로빙을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 살짝 당기면 선이 보여요. 선이 살짝 보이나? 네, 선이 보이는데 이 틈 사이로 이 프로브를 찔러 넣는 거예요. 암컷은 구멍이 있어요. 생식기, 수컷의 생식기가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있고 수컷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브를 가지고 이 부위를 넣었을 때 수컷들은 이렇게 밀려요. 올라가 버려요. 그냥 힘을 줘서 살짝 힘줘서 누르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선을 지나서 밀고 지나가 버려요. 이렇게. 보통 저희가 볼 때 보면 여기 이렇게 튀기는 느낌이 있는데 이 튀기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보시면 그냥 네, 이렇게 선은 보이는데 자꾸 이렇게 밀려 가버려요. 왜? 구멍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멍이 없기 때문에 절대 얘네들은 안으로 밀려 들어가거나 튀기지 않습니다. 그냥 밀었을 때 밀려서 지나가 버려요. 이래서 암수 구분할 때 튕기거나 저희가 집어넣는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그거는 암컷, 지금처럼 밀려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수컷으로 쉽게 구별이 가능한 겁니다.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가 이번에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는지는 알 수는 없겠고 어떠한 이유가 있었겠죠? 뭐 다른 샵이나 브리더들한테 그런 행동을 보였을 때 보상을 받거나 뭐 그런 혜택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써먹고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던 개체가 비슷한 사이즈가 있는데 수컷이 떴어요. 그러면 보상을 받고 싶어서 이거를 이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보상을 받고 싶어서 샵한테 그 보상을 내놔라 하기 위해서 일명 사기를 치는 거죠. 사기를 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몇 개월이 지나서예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 개체가 이 개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름을 써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개체에 뭐 여기다가 뭐 해놓을 수 있는 것도 없고 표기를 해놓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 거를 악용해서 암컷을 그냥 받았다가 수컷입니다 라고 네, 전화를 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마스카라도 한번 그랬고요. 네, 이번엔 그린 보틀 블루 가지고 그러네요. 그래서 영상 준비했고요. 지금처럼 이제 쉽게 구분이 가죠? 수컷 서패를 보고 서패와 이 가운데 부분이 1:1:1 그린 보틀 블루는 아주 쉽게 구별이 되네요. 그리고 이 얘기 프로브로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밀었을 때 여기에 구멍이 없어서 그냥 밀려나가는 거, 이게 수컷이구나 라고 알 수 있고 완성체가 되기 전이에요. 완성체가 되기 전에 외관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수컷 구별 방법입니다. 그러면 암컷도 보시죠. 지금 암컷을 보시면 이쪽 부분에 그죠? 우선 서패가 딱 보이지가 않네요. 그죠? 우선 서패가 보이지 않고 서패의 부위 보였던 부분이 이만큼의 이렇게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이만큼의 부위가 그냥 까맣게
까만 피부를 갖고 있죠? 까만 피부를 갖고 있고, 지금 옆에랑 이쪽 아래쪽하고 비교했을 때, 그죠? 까만색 피부가 거의 똑같은, 그래서, 얘가 왜 서페가 어디 갔지? 할 정도로 서페가 보이지 않고, 그죠? 서페랑 거리가 멀다는 소리예요. 거리가 멀고, 지금 이쪽 부분에 살짝 선이 보이는데, 이 선 부분을 이렇게 당겨보면, 눌러보면, 선이 확연하게 보이죠? 확연하게. 이것만 봐도 이게 암컷인지 쉽게 구별이 가겠네요. 네, 확연하게 선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프로빙을 할 때 이 프로브를 이 안으로 밀어넣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컷은 여기 안에 홈이 있어요. 구멍이 있기 때문에 수컷의 생식기가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프로브로 이렇게 밀었을 때 들어가요.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가요. 쑥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으로만 보실 때 이게 티가 안 나죠? 잘 안 보여요. 이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래서 저희가 한번 여기서 이렇게 튀기는 겁니다. 척! 여기 들어갔다가 싫대요. 아이고, 싫어. 미안해. 생식기라, 네, 민감한 부분이라 싫어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갔다가 걸리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는 건데,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고 한번 튕겨주고 구별 가죠? 네, 쉽게 구별 갑니다. 그러면 다른 개체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얘도 다른 개체 지금 보면 얘도 서폐가 잘 안 보이죠? 네, 서폐가 아까 수컷에 비교했을 때 뭐가 서폐인가, 어디가 서폐인가, 구분이 안 가네. 그냥 구분이 안 가면, 이게 똑같은 색깔로 있는 피부 부분이 넓으면 암컷이구나. 이거는 아주 쉽죠. 그린 보틀 블루는 암수 구분을 할 때 이렇게 쉽죠. 네, 간단하게 프로빙 안 해도 암수 구분을 구별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쪽 부분을 눌렀는데, 그죠? 두껍게 선이 보이고, 프로빙을 하면 쏙 들어가죠? 들어가요. 얘가 혹시라도 다칠까봐 1mm에서 2mm 정도밖에 안 넣고 있어요. 지금 살짝만 넣고 있고. 그리고 튕기면 턱. 또 하나, 암컷들은 지금 이쪽 부분보다 이쪽 부분이 두툼하게 살집이 올라와 있어요. 이쪽이 살집이 올라와 있어서 또 쉽게 구별을 갈 수 있는 외관상의 특징이에요. 여기보다 이쪽 부분보다 여기를 비교했을 때 살집이 두툼하게 올라와요. 올라와 있고, 그리고 프로빙을 했을 때 쏙 들어가요. 얘는 쑥 집어넣으면 그냥 이게 프로빙이 이 살을 쑥 뚫고 그냥 쑥 들어가요. 찌르는 게 아니에요. 찔러보는 게 아니라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만 이렇게 확인, 간단하게 그냥 테스트 하는 거예요. 2mm, 3mm 정도? 깊게 들어가도 3mm, 그냥 짧게 들어가면 1mm 집어넣어 봐도 이게 암컷인지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살짝만 이렇게 해봐도 암컷인지 쉽게 구별이 된답니다. 이때 쇼츠로 올려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거 개체를 직접 포장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여드리고, 그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또 암수 구분도 할 수 있고 프로빙도 하는 방법을 배워보시라, 개체마다 특징이 다른 것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거고, 그 영상 자체를 이렇게 거미다 보니까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싫어하지 말아주시고요. 새로운 애완동물이기 때문에 혐오스럽기도 하지만 이거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 거고, 특별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먹이 사냥하는 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칼라 모양, 그리고 행동 방식, 살면서 집을 짓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가 다양해요. 다양한 것을 느껴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이고, 그리고 얘들 아시겠지만 유체때는 되게 작았다가 그 모양이 점점 커지면서 탈피를 하면서 점점 커가는 모습을 봤을 때 좀 새로움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린불은 유체때랑 성체랑 너무 급변하는 타란툴라 중에 하나죠. 네, 유체 때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색깔이 알록달록해요. 다리 노란색 계열이 있고, 등갑에도, 그리고 꼬리는 약간 타이거 무늬 같이 이렇게 줄무늬가 있고, 색깔이 예쁘장하게 귀여워요. 귀여운 색깔을 가지고 있고, 먹성도 대단한 거 아시죠? 지금 엉덩이 보이시는 것처럼 빵빵하게 먹이를 사냥하는 종 중에 하나죠.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던 유체가, 얘 지금 한 3cm급이에요. 3cm급이고, 이런 유체가 나중에 커서 그렇게 블루 계열,
그린과 블루를 가지고 있는 타란툴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귀여워요. 먹성도 좋고. 먹성 좋은데 지금 얘가 꺼내놔서 놀래서 여기서는 안 하네요. 이쁘죠? 등갑은 금색, 다리는 노란색. 인시 엉덩이가 지금 보시면 약간 뿌연데 이거는 지금 탈피하려고 탈피시키게 된 거예요. 사이즈는 3cm급. 저희가 분양하는 3cm급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그린 보틀 블루 먹성 좋고 이쁘고 나중에 커져서도 완전 반전 색깔을 가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블루 계열을 가지고 있는 타란툴라 유체 때도 귀여운 우리의 크림볼 먹성도 좋아요. 여러분들 초보자들이 키우기에 아주 좋은 타란툴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얘도 이제 집어넣고 여러분들 타란툴라 그린 보틀 블루 지금 영상 보시고 아 지금 걱정해요. 이분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보통 같으면 그냥 블랙리스트 걸어버리는데 답답하네요. 그냥 이렇게 이런 모습을 자꾸 가끔씩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뭐 이벤트 뭐 선물 아니 상품을 택배로 보냈는데 물건이 약간 뭐 파손돼서 왔다. 근데 확인해 본 결과 고객님이 땅에 떨어뜨려서 뭐 기스까지 다 나왔고 그런 상황인데 영상 개봉 영상 없습니다. 네 그렇죠. 개봉 영상 없고 아, 그래도 말없이 저희가 그냥 보상 안 된다 그랬다가 상품 보내줘도 그런 분들 고맙단 말도 안 해요. 좀 속상하긴 하네요. 요새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이런 것이 겪게 되면 좀 더 힘들어지게 되네요. 일을 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하여튼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여러분들이 궁금하는 수컷 타란툴라들은 수컷이 완성체라는 게 있어요. 완성체가 돼야지만 메이팅이 가능하고요. 암컷은 준성체여도 메이팅, 아성체 사이즈에서도 간혹 메이팅이 가능하고 메이팅이 가능하지만 알집을 무는 경우는 좀 확률적으로 사이즈가 작을수록 확률은 떨어지죠. 지금 보시면 수컷들은 완성체가 되면 여기가 달라져요. 여기 글러브라고 해서 이게 지금 다리 한 마디 이렇게 끝에 보면 이런 마디가 있죠? 이 마디가 지금 보시면 동그랗죠? 꼭 글러브를 끼고 있는 것처럼 변한다 그래서 네 글러브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글러브로 변신을 해요. 꼭 주먹 쥔 거 사람을 치면 손바닥을 피고 있는 게 아니라 주먹을 쥔 것 같은 주먹 쥔 느낌 보이시나요? 들어 그렇지 이런 느낌 보이시죠? 주먹 쥔 느낌 완전히 달라지죠? 지금 그리고 외관적으로 또 다른 게 전체적으로 다리가 좀 얇아지면서 길어져요. 길쭉길쭉한 다리 길이 암컷들은 이렇게 길쭉길쭉하지 않고 약간 두꺼운 느낌인데 이 수컷들은 이렇게 다리가 길쭉길쭉하게 변합니다. 물론 탈피하고 나서 엉덩이는 푹 작아지고요. 그리고 글러브 이거 하나만으로 이제 수컷 완성체가 됐구나 라고 느낄 수 있고 수컷 완성체가 된 후에 그 다음에 3개월 보통 3개월로 봐요. 저는 3개월 안에 메이팅을 시작하는데 정자망이라는 걸 쳐요. 얘네들이 정자망을 치고 나면 그때 메이팅을 시도하면 됩니다. 암컷한테요. 그러면 메이팅이 가능하고 이 뒤에 숨어있는 게 있어요. 이 뒤에 숨어있는 게 있는데 그 숨어있는 걸로 이게 수컷의 생식기인데 암컷의 틈 사이로 생식기 네 생식기 안으로 찔러 넣어서 교미를 하게 되는 겁니다. 랩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 어떡해.